광주 북부 순환도로 공사에서 일곡지구 한세봉 관통 문제를 두고 갈등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광주시가 2년 전 한세봉을 뚫지 않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이 약속을 뒤집으면서 반발이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도로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인간 띠익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라면 광주 북부 순환도로가 한세봉을 관통하는데 산책로와 통학로가 없어지고 자연 생태도 훼손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곡동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천혜의 그 선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른다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광주 북부 순환도로는 북구 무능지구와 광산구 첨단 지역을 동서로 잇는 고속화도로입니다. 1, 2공구로 나뉘어 있는 공사 구간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한세봉이 위치한 1공구입니다. 환경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의 논란에서 주민들 의견은 갈려 있습니다. 사람 완전 베리는 것 같아서 버려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 했으면. 아, 광주 시민들을 생각을 해야 하고 여기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주민들만 생각하면 차단을 받겠다고. 문제는 광주시가 지난 2013년 한세봉을 관통하지 않는 우회도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최근 원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불거졌습니다. 시민들과 약속을 이렇게 시민들하고도 소통하지 않은 채 파기한 것은 저는 굉장한 이런 행정에 있어서도 실망스러운. 광주시는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세봉을 관통하는 원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원안이 사업비도 가장 저렴하게 들고 또 그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교통 문제도 가장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환경 문제도 가장 그 큰 훼손이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북부 순환도로 1공구는 현재 진행 중인 2공구 공사가 끝나는 2017년쯤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보전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는 오래된 논쟁에 광주시의 약속 파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갈등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